우리 계속해서 이제 539페이지 이제 2회차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우리 보험조사 분석사가 갖춰야 될 윤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사명감, 책임감, 윤리성이 요구된다. 맞죠? 이거는 당연히 요구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정과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배양이 필요하다. 당연히 뭐 해야 되겠죠. 왜? 이게 돈과 관련된, 보험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죠. 세 번째, 이해관계자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세모. 일단 세모. 네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올바른 업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3번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뭐 있냐면은, 왜 이게 옳지 않냐면은, 도덕적 중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론 공부할 때그 얘기했죠. 무조건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 당사자 간에 중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이해관계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 반드시 규정된 절차대로 할게 아니라, 예, 절충,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떤 이제 중재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는 정답이 3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도덕적 중재 능력도 조사 분석사가 갖춰야 될 윤리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으로 본다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조사 분석사의 결격 사유 요건이 아닌 것은? 네, 아닌 것은?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당연히 안 되겠죠. 파산자로 복권된 자, 이게 정답이네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불가능한 거죠. 복권이 됐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3번 징계에 파면된 자는 안 되고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여기 보통은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복권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야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보험조사 분석사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예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네, 당연하죠. 당연히 뭐 정상적인 비정상적으로 취득하면 안 되겠죠. 국가 안보나 기밀, 어떤 기업의 영업 비밀,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없다. 피의 조사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맞고 조사 분석사는 조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음 조사를 위해 보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예. 이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예. 다음 페이지에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